제일 비싼 걸로다가 코스로 딱 두 개 딱 주십시오. 네, 그럼 안식 코스로 가겠어요? 예, 그 10만 원짜리 그 두 개. 거기다 버섯 두 개 세팅해 주시고요. 네. 사이다 두 병하고 술 한잔 할래? 버섯 하나만. 나 하나만. 저기 있어요. 아, 네. 제 와이프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저는요? 잘생기셨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는 그 마트 아주머님이 뭐라고 하셨지? 씩씩한 바퀴벌레 씨. 아, 씩씩하게 생겼다고 하셨는데. 바퀴벌레란 말인데. 바퀴벌레 한 쌍이라고 했어요. 씩씩한 바퀴벌레. 터키 그 범죄 도시에 나온 그 장차가 오른팔 닮은. 그게 뭐야? 진짜 아이들이에요. 진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입니다. 뭐 이러니? 내리 그러니? 뭐 이러니? 아, 회 나오네요 여기. 네. 어떤 풍미가 느껴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내가요? 네네네. 여기는 코다리 식혜고요. 아. 여기 육사시면은 육사시미장에 네. 들어드시면 되고요. 여기는 광어. 광어. 아, 광어. 손님 옷은 손으로 드셔도 되고 여기 구울 때 같이 구워 드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토마토 탕장이라고 토마토 안에 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청포물 청포물로 만든 탕평채. 아, 탕장채. 네. 잡채네요 그러니까. 탕평채. 아, 탕평채. 네. 공중요리. 네. 여기는 연어 샐러드. 연어 샐러드. 무에 같이 말했어요. 살짝 임금님 밥상 같은 느낌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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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감사합니다. 아, 와이프시라고? 아, 와이프. 아, 너 해. 아, 저 준 게 아니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미안하다. 문 닫아드릴게요. 네. 미안해. 형님, 이게 떨어질까봐 이게 잘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회가 이렇게 있고요. 토마토 샐러드고, 야,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형님, 오빠 퍼줄게. 그래. 퍼줄게. 아! 왜, 왜? 홍고구가 흘린 게 더 많아. 미안해. 그리고 이거는. 청평채. 이런 거는 그냥 많이 먹지 말고 이따가 나오는 고기 많이 먹어. 알겠어? 나도. 이거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이거 연어 샐러드예요. 안에 연어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육회 사시미. 육사시미예요. 소스에 찍어갖고 요거 그냥 다 뜯어보자. 샐러드에 토마토하고 치즈하고 들어있는데 그게 맛있어. 이거 먹어봐. 육사시미거든? 와, 광어. 광어는 딱 있고. 육회가 맛있냐, 귀뚜라미가 맛있냐? 아, 밥 먹는데. 귀뚜라미가 맛있어. 밥맛 때문이래. 근데 고기랑 귀뚜라미 치면 고기가 맛있지. 저 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초밥도 좀 좋아하는데, 회는 별로.
버섯에다가 그냥 버섯에 흙을 이렇게 묻혀. 그죠? 약간 내 버섯에 그럼 그니까 오케이? 야, 진짜 맛있다. 버섯이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 맛있는 버섯이에요. 자, 이거 여기 고기 바로 좀 넣어 주십시오. 네. 아직 그래도 간지가 좀 필요하니까 방송이잖아요. 네, 깻잎 자체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 먹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기 튀김입니다. 네. 들려줍니다. 아, 괜찮으세요? 얼굴이 튀었는데? 아니 얼굴이 안 됐어요. 다 타는 게 어느 정도 되네요. 이런 적이 없는데. 얘는 긴장했나봐요, 이렇게. 아, 저희가 방송하니까 분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런가봐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아기 튀김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야, 그, 고기 잠깐 저희가 좀 가져가서. 야, 고기. 네, 여러분들, 제가 그, 돈스테이크 한다고 100만원짜리 스테이크 한번 산 적 있잖아요. 거기 지라고는 완전 다른데. 완전 맛있겠다. 야, 이 고기 봐봐. 쫀다. 근데 혹시 저희가 시킨 고기 이게 끝인가요? 네. 아, 그,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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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분 하나 하세요. 이분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예? 드세요.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약. 네. 보약. 상한 효과. 그렇죠, 그렇죠. 산에서 나는 고기. 네. 예. 네. 근데 이거 버섯은 이거 얼마예요? 네. 19,000원이요? 네. 오. 저희는 지금 이거 하나 시킨 거니까 19,000원이네요? 네. 메뉴판 다 멋있어요? 메뉴판도 안 보고 구경해주고요. 여봐라, 와, 잘리는 그 소리 봐라, 소리. 장난이 없다. 아, 여러분들, 근데, 거짓말 아니라, 값을 합니다. 이 고기가 값을 해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요거 뭐 그냥. 진짜 맛있는데, 자, 해갖고, 네, 야채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야, 나 고기가, 내가 녹는다, 예? 진짜 맛있다. 고기가, 누가? 이거 봐, 고기가 녹어. 진짜로. 와, 이거 딱 하고, 부추에다가, 네, 부추에다가, 네. 딱 싸고. 네네. 이 육즙의 풍미가 정말 대단하네요. 와. 고기 먹어, 고기. 어? 이런 데 와서 막 이런 거 먹지 말고, 배 그런 걸로 채우지 말고, 이게 고기로 배 채우라고. 응? 야. 진짜 맛있어. 와. 왜 고기야? 어떻게. 다 먹자고? 아니 왜 나는 왜 내가 먹는 게 아까워? 어? 아니 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너 혼자 이거 다 못 먹잖아. 에? 그러니까 오빠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빠 왜 여기는
어? 아, 오빠가 눈썹을 그리고 왔고. 그 위치 있게 행동을 해도 분위기 안 나요. 고기는 너무 잘게 썰면 고기의 그 육수의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심 스테이크 살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굵게 굵게 끔찍하게 입안에 들어갔을 때 가득 차는 느낌, 그런 느낌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도 맛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모님이 잘라주셨고 너무 감사하지. 아, 근데 이 정도 끓이던데 여자분들은 좀 짠 걸로 먹어서 나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나눠서. 네. 예예, 예. 아, 괜찮습니다. 얘 다 먹게 얇게 얇게 잘라주세요. 저는 와이프가 다 먹는 거를 와이프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와이프 사랑하거든요. 그럼 니 다 먹어. 밥에다 된장찌개나 먹을게. 한 입 음식 있는 거. 아, 야, 이모님이 주.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짤막하게 얌짤막하게 자르면은 그 좋은 고기면 좋은 고기일수록 좀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굵직막하게 굵게 굵게 잘라서 먹는 게 입안 가득 좋습니다. 아, 그래서 스테이크 보면 자를 때 보면 이게 8칸으로 자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레스토랑 자주 다녀서 잘 알거든요. 무조건 스테이크는 2배수로, 4배수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4배수, 8배수, 12배수까지가 스테이크인데 거의 뭐 중급형 레어나 이제 미디움 같은 경우는 거의 8배수로 잘라주셔서 먹으면은 엄청 큼지막하게 이 정도로 먹을 수 있는데 거기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이제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누구랑 갔어? 응? 뭐가? 누구랑 갔냐고? 아,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다녔어. 아, 진짜야? 아니, 너 초등학교 때도 너 오토게에서 나온 편의점에서 나온 거 1500원짜리 스테이크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그 편의점에 가면 스테이크 팔잖아. 그거 이건 뭐 그냥 야 찌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나오는 이제 고기 먹으면서 이제 찌개 딱 먹으면서 밥이랑 같이 흔들어서 김에 걸려 내가 밥도 놓고. 어, 근데 이거 그릇도 금으로 되어있냐? 숟가락도 금이야. 도금인가? 진짜 금이야? 아니야?
아니, 너 좀 먹어. 좀 고기랑 먹어. 아이, 안 해. 아, 진짜. 솔직히 먹어. 배불러? 응. 아이씨. 아, 이씨 욕하다. 하나 먹어라, 하나 배불리. 그럼 나 1번은 넣었어. 나 버섯 먹어, 버섯 좀. 아, 버섯? 아, 이것도 이제 천에서 나는 고기니까? 응. 어. 그거 찍어줘야지. 아, 찍어서? 자. 아. 아. 어. 아, 솔직히 배가 부르네요. 아. 나 뭐? 자, 오빠 요즘에는 진짜 솔직히 배고파. 솔직히 오빠 때문에 이런 거 안 먹는 건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배불러서야? 아, 그래? 그건 뭐. 아, 진짜 배고프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뭐야? 후식이야? 럭시야 또? 아 지나가는 사람들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사랑에 누가 필요해 아 뭐 창피하나 니 혼자 아 시절 아 왜 그래 아니야 내가 창피하냐 너는? 어? 아 같이 방송하지 마 그럼 어? 어? 뭐 그렇게 쳐다보면 뭐 레이저 빔 나오냐? 어? 예, 저 와이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제가 따라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거. 잘 먹었다. 이제 뭐해? 여기까지야, 오늘. 아, 그래? 여기까지 방송 끝. 오빠, 너 밖에 저거 구경하고 있을게. 너. 어, 진짜 예쁘다. 나 여기서 사진 찍을래. 진짜 예쁘다. 오빠, 나 사진 찍어줄 거지? 아, 나 핸드폰 배터리 별로 없는데. 아, 저. 됐다. 배송 찍지 마.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사진 다 흔들려가지고. 얼굴 보이지도 않아. 살려봐요, 여기. 어. 아, 진짜 제대로 찍었어. 나 진짜, 나 사람이야. 마음에 들어? 아니. 아, 씨, 또. 다시. 아, 야, 그 핸드폰 꺼졌어. 아, 오빠 핸드폰 꺼내. 오빠 핸드폰 꺼내. 알았어.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와. 아유, 이쁘네. 아, 씨, 됐어. 가자. 일단 가서 하고. 아, 어딜 가. 아유, 제발. 아, 뛰어! 뛰어.